지중해의 동편, 약속의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예, 그리고 그 예, 뭐 안디옥 다메섹 제국의 수도가 있던,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이 발원했을 거라고 또 추정되기도 하는, 거리로부터 인도로 가는 길, 저 멀리 아시아까지. 예. 그리고 이제 북쪽은, 지중해 북쪽은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발판이 되기도 했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되는 거죠. 바울이 꿈꾸었던, 제가 서편제라고 표현했던 서반아까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그러면 온 세계가 다, 영국 같은 나라는 없었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각축을 벌였던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은 알렉산더의 후예들끼리의 다툼이었고, 그 다섯 번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임자가 된 그 패자가, 즉 차지하게 된 자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결국은 이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로마의 스키피오 집정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패하게 되면서, 그건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3세가 패한 거였죠.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로마의 견제를 받고 로마에게 패하게 되고 로마에게 조공을 드려야 되는, 그래서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안티오쿠스 4세라 그랬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로마에게 볼모로 잡혀가서 14년간을 로마의 인질로 잡혀있다가 안티오쿠스 3세의 그 다음 후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와서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역시 이 팔레스타인에 공을 들이고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정벌의 여러 가지 행적을 벌려나가는데, 그의 행적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전적으로 그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 아래서의 지극히 박해적인 또 악랄한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지배와 풍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이를 대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죠. 거의 역사의 이야기와 동일할 정도로 자세한 이야기를 그 안에 하고 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뭐요? 에피퍼니. 그것은 현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별명이 붙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오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신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고, 그리고 이를 어디에다가 새겼느냐면 그 동전, 당시의 지배자들은 이 주화를 제작하고, 뭐 당시가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죠. 뭐 100달러에는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죠? 제퍼슨?
여러분 100달러가 없죠. 어쨌든 그 뭐 1달러에도 이름 들어가 있고 그러죠. 미국 돈에 다 사람 이름, 사람 얼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할 적에 동전에 로마 황제 누구죠? 아침이라 생각이 안 나네요.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주조하게 한 동전 한쪽 면에 왕 안티오코스 신의 현현 승리자 그렇게 적혀 있고요. 뒷면에는 그의 이 파마 머리가 있는 옆모습이 파마를 했다는 건 이렇게 머리를 치렁치렁치렁 한 그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왕은 마음대로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는 자신을 신격화 시켰고 제국 내에서 숭배되는 그 모든 신들 중에 자기를 스스로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테오스 에피파네스, 뭐 현현된 신, 현현된 하나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도록 강요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신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37절에 나오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도 기행을 많이 하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모욕하고 핍박한 그 이야기들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미치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미치광이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 신화나 히랍 신화 같은 말이죠. 로마 신화. 제우스, 주피터. 제우스가 로마에 오면 주피터가 되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되는 거고요. 또 뭐 북유럽의 신화들, 또 당시에 이 로마와 헬레니즘 안에서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 이건 거룩하고 종교적인 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중국에 가도 뭐 명절에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단히 종교적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세속적인 역사관에 따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뭐 이런 거 쭉 배웠죠. 역사 시간에. 원래 원시적인 사람들의 주술과 또 그런 뭐 자연의 정령을 믿고 뭐 이렇게 저렇게 믿는 거. 그런 게 다 인간의 종교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죠. 인간이 스스로 서야 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생각은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달라지는 법은 없죠.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그럴수록 더 강화하고 이어왔습니다. 이건 세속화된 태도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세속화되어 있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얻어야 될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권모술수와 굉장히
강한 욕망들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절대로 종교적이지 않죠. 종교적이라 한다면 그들이 정말 헌신하고 자기를 투여하고 또 자기를 내어 던지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물론 중세 때 기독교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황이 황제나 왕을 임명하던 시절도 있었고 또 대단히 종교적인 물론 수도원이나 또 그런 이제 예수님 이후에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님께 정말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귀하는 사람들이 나오나 그러나 권력자들은 뭐 십자군 전쟁의 이름으로든 어떤 이름으로든 대단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도 역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는 대단히 세속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동전에다 새기고 이거부터가 벌써 굉장히 세속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세속화된 태도. 그래서 당시의 글들이나 읽어보면 오늘날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권모술수가 번뜩이는 인간 중심적인 현세적인 오늘날의 삶만이 모든 것이 되고 중요한 그런 태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사를 세우고 무슨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기우제를 지내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연기를 피우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제사 행위를 좋아한 게 아니죠.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은 그런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받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사무엘의 얘기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예배하기 뭐 중요하다, 뭐 종을 치는 게 중요하냐, 뭐 왜 나와서 찬양팀이 병풍을 치느냐, 뭐 드럼을 두드리느냐, 아니면 파이프 올겐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전부 다 웃기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우리가 파이프 올겐을 쳤다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드럼을 두들겼다고, 피아노가 좋으냐, 키보드가 좋으냐, 뭐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가운을 입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상복으로 해야 되느냐 리골의 목사처럼 몰람샤스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룩한 법복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물론 여러분 예전과 그리고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예의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약속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전통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다는 분은 그냥 거기서 생각을 멈춰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관된 선지자들의 책망이고 요구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노예되고 규모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적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또 사무엘을 통해서부터 예언자들을 이어가면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 순종이 낫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죠. 열두지파의 중심에 중앙성소도 정해주시고 또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굳이 종교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것이 종교적,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종교라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를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세속화된 인간의 정신이 어딘가에다가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 들어 놓은 정도죠. 그러나 생각은 전부 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죠. 세상 속에 다 있고 세상이 전부가 되는 거죠.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신들의 신으로 높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노리는 건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다가오는 미래 다미성 교회가 종말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경건하고 또 심지어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예, 그 마지막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 그 다미선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재산 빼돌려놓고 예, 마음은 현실에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예, 예언을 조작하고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예,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혹세무민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신앙을 멸시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종교적인 것 같으나 굉장히 세속화된 그들이 섬기는 건 사실상은 물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멸시하는 거죠. 저것들도 돈이나 밝히고 이 세상에서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 함께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린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과 뭐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 말고 어디 또 더 좋은 신 없어요? 네.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거기에 보험 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뭐 온갖 이방 신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세속화된 태도이다. 바벨론이 굉장히 세속화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우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의 통치적인 방법일 뿐이죠. 대단히 그래서 바벨론은 세속화된 나라이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거기도 이미 세속화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오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를 망하게 한 오적. 이게 왕으로 보자면 그런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책임이 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말이 없다. 로마서 1장이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선을 생각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핑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종교적인 것 속에 그 안개 속에 숨어가지고 세상과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아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예, 속이 다 보입니다. 예, 그들이 모든 엄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세상과 물질과 그런 욕망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만이 모든 것이 된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36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히 정치적이고 또 세속적인 이기적인 욕망에 속한 거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기이한 말 뭐가 기이하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떠날 때에 온갖 오만 불손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점잖은 비상한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 즉 그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그는 그 악행을 계속 했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그 오만 신들이 다 있는데 여성들이 사모하는 신이 또 따로 있었다네. 뭐 신화에 보면 그죠? 뭐 음악의 신도 있고 뭐 뮤즈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탐무즈 에스겔서 8장에도 나오는데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 또 그가 좋아하는 신이 있고 멸시하는 신이 있다 웃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 얘기를 요즘은 모든 게 신이 되잖아요. 탁구만 잘 쳐도 탁구의 신 뭐 그러고 있잖아요. 뭐 율동만 잘해도 율동의 신 오만대다가 붙이면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을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죠. 그래서 멸시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멸시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멸시하죠. 예. 그래서 이 서부 영화, 웨스턴 영화에 보면 뭐예요? 금을 캐러 가고 또 서부를 개척하러 하는 그 중간중간에 마을마다 카우보이들이 중간에 들러가지고 갯골을 풀고 술 한잔 마시려고 가는 곳에 그 옆에 초라한 예배당 하나 있죠. 그래서 전도자들이 설교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우보이들이 뚜벅뚜벅 가가지고 올리고 예배당에 가서도 횡포를 저지르죠. 그리고 총으로 빵빵빵 쏘면 또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식 가가지고 시편 23편 읽으면서 되게 없어 보이죠. 예? 예배도 예, 목회자도 되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카우보이들이 짱. 예? 그러다가 카우보이들을 예, 그 나쁜 카우보이들을 같이 오케이 목장의 결투 대결해가지고 빵빵빵 쏘는 예, 그런 영웅이 나오면 야 저게 멋지다. 청교도의 신앙이 그들에게 조금 남아있었지만 그러나 역시 완전히 세속화된 태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는 말이죠. 전쟁통의 군종병처럼 장례나 해주는 국기나 그 위에다가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장례는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는 대단히 세속화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설마 오늘 세상에 나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릴 건데 아침에 야 나 예배당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죠. 설마 끔찍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아마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는 강한 신을 공경했다. 강한 신을 공경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했다. 그게 뭐냐면 주피터이거나 아니면
전쟁의 신 마르세를 가르칠 거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하려고 그랬고 영웅을 좋아하는 오늘의 세상도 역시 그렇죠. 네. 영웅을 좋아하고 또 숭배하고 미화하고 그런 일에 그러다가 뭔가 치부를 보이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숭배할 이유가 없을 때 효용가치가 사라질 때 세상과 여론은 급격하게 급전직하로 끌어내리죠. 그래서 다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런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살면요 인생이 헛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을 신으로 숭배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 보물을 탈취하는데 전쟁보다 좋은 도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이방신을 힘입는 것은 명분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는 즉 자기의 정책에 동의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이에게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남방왕 프톨메오스 왕조와는 여전히 힘을 겨루면서 견제를 하고 또 40일째에는 그가 영화로운 땅에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 많은 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 패망을 하게 했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에게는 특혜를 주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했다. 하수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수인들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핵심은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까지 반감을 사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쪽은 자기 하수인이 되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는 자기의 힘이 없는 얄얄한 하수인들은 필요한 거죠.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인도도 물론 식민지였지만 인도 사람들이 중간관리로 쓰기에 영특하고 또 말도 잘 듣고 제가 인도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 식민지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인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 많죠. 당시에 중간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런 중간계층이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그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렇게 큰 덩어리가 큰 대적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옆에서 얄얄하게 힘들게 하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합정연횡하는 그런 신우의 역할을 했던 것들인데 안티오쿠스는 역시 그들을 또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망하죠. 안 망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장막궁전을 세우나 그의 종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전 164년 12월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 그 외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페르시아의 엑타바나라는 곳에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그가 그렇게 죽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도 비참하게 죽었죠.
몸이 거의 다 하반신이 거의 다 썩어진 상태로 되면서 그렇게 죽었다. 당시에 성병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하던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몸을 거의 이렇게 다 망가뜨려서 거의 다 썩어진 상태에서 죽었다고 그러죠. 자기가 죽는 날을 자기 그 관리들을 다 경기장에 모아서 함께 죽게 만드는 순장, 공동 순장을 시키는, 우리 순장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죽이는 걸 순장을 시키는, 얼마나 간악합니다. 간악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태도입니까? 그들에게 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악인에게도 선이라는 게 있죠. 아까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하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에게는 혜택을 베풀고 그건 여러분 선이 아니죠. 선이 아니고 자기가 서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죠. 골목대장들이 옆에 꼬붕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딱지 이렇게 관리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공을 받아 얻어먹는 거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 그건 호의가 아니, 그건 선이 아니죠. 선이 아니고 방법일 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티오쿠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헛된 꿈, 헛된 생각, 헛된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이 모습을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면서는 그대로 닮아가고 그들을 영웅으로 여기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경영의 신, 세일즈의 신, 뭐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신 그러면서 좀 못한 신들은 멸시하고 강한 신들은 섬기고 그 앞에서 굴종하고 또 그리고 그런 태도를 찾아서 또다시 영웅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헛된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허무하고 부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시간이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대 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가지고 연출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며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인생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 나무 보고 왜 너는 거기에서 피었다가 지고 계속 피었다가 지고 그렇게 하냐? 오, 그게 나무의 삶인 것을 어떡합니까? 도대체 인간을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우리가 머리가 좀 트이고 공부가 좀 되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좀 되니까 갑자기 대단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이죠. 인생이 70, 길면은 80. 그렇습니다. 요즘 비타민과 항생제로 조금 늘려놓으니까 한 100세 시대에 가지만 사실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 인생 농장의 경영자와 주인 되시는 농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 뿐인 것이죠. 복음과 생명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께 다시 소환되어서 주님의 영광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는 머물게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느냐? 토기가 어찌 토기장에게, 진흙이 어찌 토기장에게 질문을 하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오늘 또는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 있고 주님의 편에 접속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일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지혜를 받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또
별자리처럼 길라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안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